파고들던 송우영이라든가 김동찬 선수가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잡고 밀고 들어갑니다. 아, 그 정면에서. 아, 주문 옵사이드죠. 네, 다시 한번. 잘 들어왔습니다. 찬스 슛. 아, 부분 던지면서. 송호영 염두에 둔 또 한 번 잡죠. 여기서 이제 왼발 타이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권순태 골키퍼. 자, 다시 볼 빼내서 송호영 그런 슛. 어, 송호영. 네, 김동기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노련미보다는 네. 강한 있어요. 전남과 서울의 자, 밀고 들어갑니다. 페널티 네. 안쪽으로. 네. 자, 중앙에서 들어가서 볼스톱 밀고 들어갑니다. 반대쪽 넘어갑니다. 헤딩 없습니다. 이가 결국 조광래 감독이 송호영을 칭찬했던 그런 부분이요. 자, 대현 선수는 이번 시즌에 11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슛마쳐 살짝 빗나가는 슈팅. 그런 신인 선수입니다만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아쉽습니다. 지금 네. 오른발 아웃사이드에 깎아 맞으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습니다. 그리고 반격 후반전 26번. 자, 이쪽 공간을 자꾸 넘어주는데요. 예. 왼쪽에서 발이 빨라요. 자, 살아있습니다. 이 경남이요, 공격 패턴이 완전히 달려졌고 또 이 송호영 선수가 워낙 발이 빠르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자, 이승엽 선수의 긴 던지기 이상홍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라요. 상큼 밀고 나오죠. 예, 아, 지금 빨라요. 판단인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앞으로 찔러주고 있는데요. 넘어옵니까? 강한 크로스. 아, 반대편 좀 어려운 문제. 그럼요. 네. 자, 가운데로 빠르게 빠르게요. 슛. 아, 이게 뻔하네요. 와, 지금 맞서는 아, 멋진 패스인데요. 여기서 송우영 반대편 모습을 한번 보는 듯했는데. 일단은 지금 판단은 니어포 걸고 나오고 있는 경남. 아, 자, 빠져서 좋아요. 연결이 됐습니다. 송우영. 자, 송우영이 야, 접고 들어옵니다. 송우영 다시 한번 틀었습니다. 반대편 밀어주고 슛! 골키퍼! 아, 그리고 송우영이 투입됐습니다. 한 번에 길게 남겨준 걸로 아웃사이드 아니고요. 자, 송우영. 탈박스 안쪽에서 송우영. 아, 시간이 좀 늦었... 아! 채치고 왼발! 골! 송우영! 이번 시즌 제2의 서상민이 될 거라는 조광래 감독의 말대로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지금 이 선수도 신인왕 후보 경쟁에 그렇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이 선수도 신인왕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그대로 직접 슈팅을 때려보고 있습니다. 주광인데요. 아주 과감하게 송호영 선수. 신인 선수들이 지금 투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송호영 선수가 이번 시즌 8경기 아, 오른발 날이 쓸 수 있어요. 경남의 아~ 공격입니다. 휘어집니다. 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주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민철 골키퍼도 저렇게까지 많이 회전이 걸릴 걸 줄은 몰랐는데 볼이 진행되면 네. 될수록 보십시오. 회전이 많이 걸려서 골문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오른발 날카로웠어요. 예, 오른발 회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골키퍼 백민철 헤딩 반대편 네. 그대로 잘. 자, 지금도 낮은 속도로 아주 진행 방향이 좋았습니다. 자, 경남의 공격이 펼쳐집니다. 오른쪽에서 송호영 잡고 쳐 들어갑니다. 전반 초반 송호영 선수의 돌파 그대로 슈팅까지 뜨물을 때립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슈팅 송호영 선수. 페널티킥 안쪽까지 튀었습니다. 이상홍 선수의 중거리 슛. 자, 계속되는 경남의 공격. 오른쪽에서 송호영 안쪽 쪽으로 헤딩 슛 한 것 튀었습니다. 송호영 선수의 크로스. 자, 송우영 측면에서 들어옵니다. 측면에서 펠박스 안까지 들어왔고 자, 송우영 내주고 이훈! 골! 경남 추가로 볼 연결 잘 됐습니다. 그대로 슛! 골키퍼 측면이었습니다. 경남 송우영 선수가 정말 좋은 찬스를 잡았는데요. 이 슛이 경남 오른쪽으로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송호영 골입니다.
번째 골. 이 골은 완벽한 쐐기 골이. 강현규. 그러나 후반전 경남의 이용래가 골 넣으면서 1대1 동점. 자, 왼쪽 밀어줍니다. 경남의 공격 기회. 김영우. 빠르게 기성이 많아졌습니다. 김동찬. 송호영. 김동찬. 자, 김병지가 길게 처리했고요. 송호영. 송호영의 돌파. 송호영. 송호영 경남의 메시. 송호영 들어가다 정면 인디오 잡고 인디오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디오가 골을 넣기에는 이 송호영 선수의 이, 드리블이 한 패스 연결이 아주 좋았죠. 네. 아, 송호영 선수가 상대 수비 두 명의 선수를 따돌리고 난 이후에 김두호 선수에게 패스 연결을 해줬고. 네, 감독이 지금 빨리 들어가라는 얘기죠. 자, 이번 바로요. 김영광 나왔습니다. 김영광. 자, 이건 파울로 봐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추가 골 준다면 끝이죠. 자, 보조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워낙 역시 단신을 앞세운 역시 뭐 이동원 선수가 따라 붙. 다시 한번 자 치고 들어갔는데 걸려 넘어지는 선언됐습니다. 자 샤샤가 밀었습니다. 자 7분 남았습니다. 두 골 차. 자 경남 토다 이용래. 자 송호영 밀었습니다. 송호영 치고 들어갑니다. 종기에 송호영 쐐기 골입니다. 마무리 시간 후반 47분. 송호영 침착하게 극구석을 노렸습니다. 자, 4대 방향을 빨리 밟을 필요가 있어요. 자,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네. 아, 가운데로 맞습니다. 타니구치가 밀어줬고 정대세 교체 투입된 송호영. 자, 송호영 여유가 있습니다. 아, 송호영 끌고 나옵니다. 있네요, 네. 정대세의 반칙 경고를 저건 그렇죠. 자, 지금 아주 그 이 부드러운 드리블로 송호영 파울은 없어요. 전광진 밀어줬습니다. 송호영 몰리나에게 밀어줍니다. 볼 앞쪽으로 찔러주고요. 잘 몰리나 봤는데요. 떨어졌어요. 송호영이에요. 송호영 오른발 슛. 아쉽네요. 자, 자 골키퍼가 살짝 나와 있었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측면을 향해서 송호영 네. 선수 뚝 떨어지는 슈팅이었어요. 급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로 자, 잡아줬어요. 잡아줬어요. 송호영! 야! 다이렉트로 때려봤는데요. 정규 시간은 거의 다 갔습니다. 잘 봤어요. 아, 잘 봤어요. 왼발 때려줘. 아, 자, 자 몰리나 선수 그렇죠? 입에서 좋았어요. 네. 살짝 골키퍼 나간 것을 보고 약간의 칩시. 자 오른쪽에 송호영 나가 있습니다. 박원재와 1대1에서 송호영 몰리나. 자 다시 볼 잡고 방향 틀고 자 그 뒤에 긴 게 헤딩 떨어뜨려줬습니다. 자 역수 밀어지나요. 송호영 자 반대편에 몰리나가 있고 송호영 자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서 긴 자, 패스 빠졌어요. 자 몰리나 속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몰리나 몰리나의 슛 벗어납니다. 몰리나 선수 본인이 다시 대박교자 하는 그런 플레이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송호영 볼 잡고 있습니다. 송호영의 크로스 한번 굴절되면서 올라옵니다. 골키퍼 양 한쪽에 잘 잡았습니다. 김진영 자 몰리나 골 잡았습니다. 몰리나 왼쪽에 송호영 슛! 송호영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밀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르게 볼이 전환됐고요. 그 틈에서 상대 수비는 흐트러진 그러면서 송호영 선수의 완벽한 기회를 몰리나 선수가 네. 만들어줬고 송호영 골 선수 골키퍼 허를 찌르는 재방향 쪽으로 슈팅을 통해 이제 성남으로서는 이기는 경기에 필요하지만 수비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자 돌파 자, 다시 좁혀들고 다시 한번 치고 가운데 슛! 자 오른쪽에서 송호영 그렇죠. 정말 멋진 아주 돌파를 했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수비 뒤쪽으로 공략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빠르게 크로스가 넘어왔었기 때문에 네. 라도치치 선수 결국은 오늘 해결을 해주네요. 라도치치가 역전골이고 송호영 선수는 오늘 한 골 하나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송호영 선수의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 그리고 골 결정력 네. 출발 전광진 자 오른쪽 측면에서 직접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았거든요. 여기죠. 빠른 크로스가 올라왔고 잡아놓고 아니었고 가슴으로 잡고 아, 네. 여기서 슈팅을 할 때 뒤에서 태클을 통해 마지막 조예선 경기 오신 분들에게도 또 댁에서 시청하시는 팬들에게도 마지막 골 선물로 좀 유족의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송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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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글쎄요, 선수 넉거리예요. 네. 김 선수를 제쳐놓고 난 이후에 마지막 순간에 골키퍼까지도 사실 방향을 그렇죠. 빈 골문에 넣지를 못했다는 점이 아쉽. 몰리다 왼발 잡고 왼발로 패스. 자, 송호영 송호영 잡고 송호영 정면이네요. 팀기회 파블리시오 오른쪽이 송호영. 송호영이 살짝 올려줍니다. 헤딩 뒤쪽. 아하. 성남의 공격. 자, 송호영 쪽이에요. 예, 송호영. 잘 갔어요. 송호영 개인기 시도. 송호영 접고 올려줍니다. 남궁도. 수비를 위치를 잡아주는 동작은 아주 좋죠. 그러나 이제 볼을 뺏고 난 이후에 자 지금입니다. 함바오사카 예 드로잉. 도제철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잘 봤습니다. 송호영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송호영. 몰리나 선수도 같이 가운데 있고 나도 치러 왔어요. 몰리나! 아, 수비와 함께 이 반대로 전환되는 이 패스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이 빠른 거 송호영 선수가 자기 공을 잘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아주 빠른 크로스 패스 그리고 나돈치치 골키퍼 지나가고 난 이후에 네. 몰리나 선수가 슈팅하는 상황에서 라돈치치 살려냈습니다. 자, 라돈치치. 자, 돌아서고 있는 송호영 한번 던지고 송호영 슛! 송호영의 추가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송호영 선수가 자신감 있는 돌파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번 던지고 왼발.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서 가감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난 이후에 빠른 슈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우지가와 골키퍼도 어쩔 수 없이 실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슈팅 그리고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송호영 선수입니다. 아, 송호영의 그 추가 골은 성남이라가 이제 8강으로 가는데 권창현에게 준다는 것이 약간 빗맞았습니다. 빠르게 나옵니다. 송호영 성남의 공격 숫자가 4명 수비 숫자 4명 4대 4입니다. 몰리나 들어가죠. 송호영 나도치치 슛도 1대1 상황에서 놓쳤는데 라돈치치가 아, 이 슈팅을 놓치고 네. 말았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남궁도 자, 좁은 지역입니다. 자, 남궁도 송호영 통과됐습니다. 송호영 자, 송호영의 크로스 슛 라돈치치 자, 다시 몰리나 골 잡았습니다. 성남의 공격 다시 송호영에게 연결이 됩니다. 송호영 송호영의 크로스 헤딩 라돈치치 상황에서 준비 변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송호영 송호영의 왼발 슛 벗어납니다. 어쨌든 이 송호영의 트윗 성남이 이렇게 되면 리드당합니다. 성남 송호영이 수비 따돌리면서 중거리 슛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입니다. 몰리나가 한 번에 길게 송호영 쪽으로 송호영 떨어뜨려 놓고 슛! 몸에 걸립니다. 김두현이 어느 팀인가 따라왔어요. 지금 드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나 몰리나 선수는
아주 특급 배달을 했군요. 그렇죠. 여기서 때린 척.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운동장도 그렇고요. 이제 운동장 워낙 무덥고 습도가 많은 그런 날씨라서 그런데 송호영! 위협적입니다. 최강진 골키퍼 자신이 번쩍대는 그런 슈팅이 있어요. 네. 자, 왼발에 아주 체대를 걸렸어요. 인스텝에 곽휘주. 자, 송호영 쫓아가서 골 살려냈습니다. 31분 지나고 있는 후반전. 송호영! 아, 송호영! 들었습니다. 송호영의 크로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 마지막 순간에 송호영의 장기. 상기들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후원이 부족하거든요. 네. 다시 깁스사이드 아니에요. 좋은 기회 갖고 있습니다. 성남의 기회 반대편으로. 자, 치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실점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좀. 김철 오늘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자, 뒷공간. 송호영! 송호영! 그러나 자책골!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4대1! 자책골! 보겠습니다. 헤딩 송호영! 자, 가슴 잡아두고 들어옵니다. 나갔네. 전광진. 자, 송호영 쪽으로 볼 연결됐습니다. 성남의 공격. 자, 높이 남궁도. 번호킥! 좁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전광진. 송호영. 자, 빠른데요. 송호영 한 번 더 치고. 아, 지금 여기. 잡으면 이거는. 이것은 경고가 나오지 나와야 않을까요? 나와야 되겠죠. 네. 조재철 짧게 줬습니다. 자, 오른쪽에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송호영. 송호영의 크로스 라돈치치 뒤를 내주고 걸리죠. 슛! 벗어났어. 자,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송호영. 자, 잘 돌아갔습니다. 한 번 더 접고 들어가는 송호영. 올려. 서동현 선수가 수원에 있을 때보다도 이쪽 강원도에 프랜차이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죠. 자, 한번 잡아놓고! 아, 빈도수는요? 아, 김준배가 지금은 상당히 깜짝 놀랐던 그런 상황이었죠. 파고들어죠. 파고들어옵니다. 네. 이 영인 지금 이 점을 지금 조심해. 자, 오른쪽 치면! 첫! 아,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아, 그대로 뜨네요. 예. 아, 남보다는 반대편 쪽으로 오른발 아웃사이드 좀 깎아 때렸더라면 네. 보실까요? 힘이 아주 많이 들어갔거든요. 패스 들어다 패스 연결해야죠. 잘 그렇죠? 자, 침착하게 풀어야 좋아요. 됩니다. 왼쪽에 라돈치치가 이어받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앞. 자, 풀을 수 있나요? 아, 풀었습니다. 성호영! 골키퍼 완리가 막혔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아, 반대편에 라돈치치도 있었는데요. 성호영 편승해서 아, 득점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아, 송호영이 다리 사이로 네. 슈팅을 한다는 걸 살려낼 수 있습니다. 멀리나. 자, 미드필드 반대편에 송호영! 송호영! 벗어납니다.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밀로와 조병국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특히 그 지역이 아, 중심이 보기에는 사실 상당히 네. 어려운 그런 각도였죠. 자, 반대편 송호영! 그렇죠. 자, 전방에 전광진 들어옵니다. 전광진! 맥힐러 아, 같은 팀들인데 1대1. 자, 다시 한번 나오죠. 아. 이 초반에 눈여겨볼 득점 주요 이 선수는 바로 이제 커스트로인데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계속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네요. 호세인 마히니. 자, 뒤에서 태클. 위험 지역 가사의 골로 1대0 앞서고 있는 성남. 오른쪽에 송호영. 자, 두 사람이 따라붙고 있는 초반. 송호영. 고재성. 자, 김춘호의 패스 몰리나. 자, 볼 뺏기지 않았습니다. 몰리나 좁은 지역에서 다시 송호영의 슈팅. 아, 지금 송호영 선수 볼 사실은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해서 상대 진영에서 슈팅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마지막 순간의 수비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자, 붙여줍니다. 헤딩. 자, 뒤로 흐른 것을 다시 몰리나 볼 잡고 방향 틀고 송호영 볼 잡았습니다. 송호영의 슛. 아, 최성공 밀어주고 다시 송호영. 자, 송호영이 들어오는 몰리나를 봤습니다. 자, 크게 넘어졌습니다. 자, 볼 잡으면서 슛! 오호. 아, 골키퍼 쳐냅니다. 송호영. 신태용 감독이 올 시즌에 새롭게 영입을 한 선수인데요. 이전에 잘했던 선수들을 또 이제 각 소속팀들이 얼마나 잡을 수가 있느냐. 자, 오른쪽 쇄도하면서 자, 아하. 오늘 조동건이가 한 골, 몰리나가 한 골, 사샤가 한 골, 최성국이 한 골 이렇게 그렇죠? 넣었거든요. 아주 이상적으로 골이 배분이 됐어요. 자, 지금도 빠져들어갑니다. 송호영! 아, 네. 오른발. 자, 여기에서 왜. 자, 조금 더 위협적인 이 스루패스 한 방이 좀 아쉬운데요.
바깥으로 나가는 공입니다. 치죠. 조재철 밀어주고 송호영. 자, 모처럼 빠지죠. 자, 발빠른 송호영이 치고 들어옵니다. 김장겸 따라갑니다. 송호영 마지막에 치고. 네, 버럭키. 송호영 선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헤딩 돌려줍니다. 조동건 슛 신화영구 한 번에 아주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좋은 위치였죠. 자, 지금도 신화영 골키퍼가 네. 가글치기 올라가고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송호영 볼 잡고 있습니다. 돌파시에도 송호영의 크로스. 조동건 슛골. 네, 그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송호영 돌파시에도 김정겸 따돌리고 송우영 측면에서 땅볼로 감아줍니다. 김진용 왼발로 갖다 두고 슛! 갔습니다. 오른쪽에 김재성 아사모아 선수 빠지는 움직임 좋았는데 다시 전체 패스 조동건 쪽으로 걸립니다. 샤샤 역시 그 승남의 수비는 샤샤예요. 네. 지금도 보항이 자 반대편 김진용 쪽으로 크게 잘 벌렸습니다. 자 빠르게 구석을 노렸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길게 이어주고 있는 성남 송호영. 자 송호영 자 왼쪽이 비었고요. 반대편 두 명 들어와 있습니다. 땅볼 깔아줬고 좋은 기회 슛 잘 이어줬고 조동건 잡아서 왼발 터닝 슈팅. 인천 앞섭니다. 자 성남 프리킥 반대편 올려줬고요. 헤딩 밀어줍니다. 페널박스 안쪽까지 뒤쪽에 좋은 기회 슛골. 동점골이 다시 터집니다. 송호영 선수 후반 41분 4분 만에 다시 동점골. 송호영 강력한 슈팅 2대1. 골키퍼 하강진 낙하 지역을 잘 찾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송호영. 이제 정중앙에는 에벨징요가 있는데 에벨징요 볼 잡고 잘 밀어줬습니다. 송호영 쪽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송호영 아 이렇게 되면 성남의 역습 기회인데요. 송호영에게 송호영 옵사이드 아닙니다. 송호영 치고 들어갑니다. 송호영 넘어지는